체육학 경량급 탑. 아, 맞는 것 같긴 해요. 아니, 훅 하실 건가요? 그리고 이겁니다. 안 넘어왔어? 안 넘어왔어. 조심조심 닫지 말고. 으쌰. 됐고. 오. 아, 이건 어쩔 수 없다. 잠깐 자체 PPL. 즐겁고 재밌는 팔씨름 배우러 오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1950년생입니다. 50이시면 예, 원래 72이고 아, 네네네. 쓸심은 이제 73이 됩니다. 아. 예. 예, 이름은 구장본이고 네네. 되게 또 팔씨름을 또 관심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예, 젊었을 때 운동 조금 했었는데 네네. 유튜브에 우리 백승렬 관장님이 네. 아, 열심히 가볼까 성의있게 국외 이제 양생하는 걸 보고 배우고 싶다. 네. 어때요? 한번 잡아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그 젊은 분들하고 하니까 네네. 에너지도 뭐 이렇게 생기는 것 같고 네네. 또 제가 또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연신내에 샀습니다. 연신내요? 연평구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타고 오신 데만 3시간이시죠? 그렇죠. 예. 하루 6시간을 쓰실 가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도 보람이 네. 있었습니다. 아, 네. 우리 백과장님 뵙고 참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까 우와우와 그러던데. 정말 강하셨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젊으셨을 때 50kg 덤벨 컬을 하셨대. 와, 그 예전 힘이 정말 느껴졌습니다. 너도 해봤어? 네. 진짜 딱 처음 잡아봤는데. 응. 너도 카메라 울렁증 있구나. 응. 아니, 어떻게? 깜짝 놀라가지고 잡아보니까 응. 제가 엄청 그게 강하시더라고요. 손목도 엄청 강하시고 넘기는 힘도 엄청 강하시고 아까 보니까 바깥쪽 쓰시더라고. 아,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조금만 규정 받으시면 진짜 웬만한 선수들하고 좀 이제 비등하게 경기가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부상만 네, 정말 조심하시고 제일 중요하지. 네, 즐겁게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있을 때 많이 좀 도와드려. 아, 네. 정말 정말 강하세요. 이야,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요. 앞으로 예, 부상 안 당하시고 정말 예, 즐겁게 하셨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부상 안 나는 게 제일 그게 중요하죠. 네네. 그럼 즐거운 팔씨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